정상적인 날이고, 야 이렇게 야, 여섯 배. 팔이 어떻게 저렇게 차이가 나? 야 지금 다르잖아요. 아니 이거는 이게 정상이고 이게 지금 이거는 다른 거예요? 이게 정상인가? 정상이고 정상이고 이 부은 거예요? 궁금한 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내 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이런 걸 한번 의심하고 병원에 가봐야 될까? 그 두께 차이가 얼마나까지 나나요? 보통 이제 그 부종이면 좌우축을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, 예를 들어서 팔도 일정 부위를 이렇게 줄자로 재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거나 발도 마찬가지고 특히 하지 같은 경우에는 한 2cm, 1cm에서 2cm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게 부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부종 부위를 찝어서, 찝어서 이렇게 라이트를 한번 비춰서 굉장히 투명하게 나타나서는 부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그렇군요. 세 번째는 이제 손가락으로 꼬집어 가지고 이렇게 푹 들어갔다가 늦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렇죠,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치료할 수는 없고 의사의 어떤 그렇군요. 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코끼리 팔, 코끼리 다리를 보면서 부종이 심각하다는 걸 저희가 지금 느꼈는데 이 정도가 되기 전까지 조기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방하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습니까, 선생님?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. 두 번째는 과식을 안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. 저녁에 어떤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어떤 그 간식이라든가 또 밥을 너무 늦게 먹는다거나 또 어떤 짠 음식 또 이렇게 이온 음료 등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도 굉장히 붓게 되는 거죠. 특히 이온 음료 같은 경우에는 낮에 이렇게 야외에서 운동할 때 땀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어떤 내 몸에 어떤 그 전해질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이온 음료로 충당하기 때문에 저녁에 자기 전에 이온 음료를 먹게 되는 것도 굉장히 부종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치료할 수 있는 부종은 뭔가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푹 들어갔다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 받는 게 필요합니다. 또 요즘 여름철이어가지고 해가 길고 또 시원한 과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식사들 하시고 한 9시, 10시쯤 되면은 야 이게 밤에 과일 드세요. 수박, 참외, 또 시원한 맥주도 먹고 맥주, 그런 거 진짜 안 좋은 거죠. 좋은데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 과일 드시는 걸 굉장히 삼가해야 되고요. 그렇죠. 그런 어떤 식사를 했지만 잠깐 한 30분 정도 일어나서 뭐 체조를 한다거나 스쿼트를 한다거나 이런 운동을 간단하게 해주는 것도 해주고. 굉장히 도움이 그러고 나서 주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운동, 운동만큼 좋은 게 없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정말 운동을 생활해야 된다는 건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. 자, 우리가 미리